한번 간된장 만드는 거 간단하게 한번 배워보세요. 지금 물 100cc, 그러니까 종이컵이 120cc니까 종이컵 한 컵 정도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끓이세요. 물을 끓이고, 얘는 그 시간이 적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어요.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파는 된장이잖아요. 된장, 고추장. 여기에도 기본적인 양념이 얼추 다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된장 40%, 고추장 한 20%. 기호에 맞게 넣으시면 됩니다. 예. 기호에 맞게 넣으시면 됩니다. 예. 잘 저어주시고, 그 다음에 고추, 파, 그 다음에 호박. 저희가 호박이 있어서 호박을 넣어봤고, 그 다음에 밑에 양파. 양파 반, 호박 반, 반반씩 이렇게 넣고, 두부. 요게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. 그 다음에 우렁. 요거 넣으셔도 되고, 안 넣으셔도 돼요. 먼저 고추하고, 파, 호박하고, 양파. 그 다음에 우렁. 그리고 마지막에 요 두부를 넣으시면 돼요. 요거를 많이 넣으셔야 짜지를 않아. 그래서 쌈장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더라고요.